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 두산 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 15차전 보내드립니다. 1번의 정수빈, 2번 허경민, 3번 제라드 영, 4번 양석환, 5번 지명타자 김재화 승리 없이 1패 4.22의 평균자책점. 1번은 최원준, 2번 홍준표, 3번 김도영, 4번 소크라테스, 5번 지명타자 나성범. 시즌 21경기 9승 3패 2.91의 평균자책점. 두산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팀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선수인데, 자, 낮게 오는 볼입니다. 선취 타점을 만드는 이 홈런부터 시발점이 됐습니다. 자, 또 볼넷입니다. 투아웃을 잘 잡았던 내일인데 높았습니다. 3연속 볼넷. 바깥쪽 배트가 끌려 나왔습니다. 스윙 삼진. 지금 아주 좋은 볼이. 풀카운트. 높은 공 스윙 삼진. 그리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강력한 패스트볼이 상하의 움직임에 상당히 변화구 스윙 삼진. 땅볼 삼진 삼진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1회말 공격 끝났습니다. 외야 쪽에는 저렇게 또 더위를 식히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고, 좌중간을 향하는 타구 안타입니다. 허경민 주자가 뛰었습니다. 허경민 1루에 살아 들어갑니다. 도루 성공. 하이 페스트볼 스윙 삼진. 뭔가 아주 낮게 쓰고요. 그 낮은 볼을 쓰기 위해서 이쪽 투수들한테는 생명입니다. 센터 쪽 높이 뛰어 보냅니다. 중견수 박정호 잡았습니다. 3아웃. 지금 초반의 분위기는 가장 좀 안정적으로 풀어가고 있고요. 3-6안 깊숙한 코스로 빠져나가는 박찬호의 안타. 선두 타자가 출루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작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번트를 냈습니다. 번트가 떴어요. 자, 발라조비기 직접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 주자 1루에서 공이 빠졌습니다. 공이 빠진 사이에 박찬호가 2루까지 들어갑니다. 발라조비기 선수고, 지금 박찬호 선수의 위치상 더블 플레이가 되는 거였는데 이 송구가 빠지면서 밀어보냅니다. 유격수 점 캐치 잡아냅니다. 김재호 실점을 막아내는 김재호의 수비. 변화구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홍종표 선수가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다. 그라운드 볼입니다. 1루수가 쫓아갔습니다. 침착하게 1루에 던지면서 높이 떴습니다. 우익수 제로드가 멀리 쫓아와서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풀카운트 높게 빠집니다. 볼넷으로 출루하는 나성범. 원앤투 낮게 걸칩니다. 루킹 삼진. 바깥쪽 빠집니다. 볼넷입니다. 바깥쪽 공 타격 땅볼 유격 잡고 1루 토스 1루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그렇습니다. 모든 팀들에게 잘 맞췄습니다. 김재환 우측에 안타. 그 언더 투수가 던지는 슬라이더 같아요. 투수가 잡았습니다. 2루부터 갑니다. 2루 공을 놓쳤습니다. 김재환 3루에서 또 공이 빠졌습니다. 자, 김재환 선수는 일어났는데, 자, 공이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공이 볼데드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한 베이스가 더 주어지겠습니다. 김재환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0의 균형이 깨집니다. 스코어 1-0 앞서가는 두산 베어스 때문에 바로 그 추가 진루권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잡을 때 우리가 공을 잡을 때 실밥을 던질 때가 있고요. 실밥을 잡고 던질 때가 있고, 실밥을 못 잡고 던지면은 바깥쪽 생삼진. 밀어보냅니다. 김재호의 타구 우익수 최원진이 잡아내면서 3아웃 잘루 3루. 시즌 38경기 2승 5홀드 4.24의 바깥쪽 공 타격. 자, 1루수 건져냈습니다. 1루로 역동작 성구. 조수행이 빨랐습니다. 때렸습니다. 땅볼 2루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만 아웃입니다. 조수행은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4.97의 평균자책점을
초구를 타격했고 3루수 잡아서 1루 길게 1루에서 아웃입니다. 투아웃. 잡아당깁니다. 좌측으로 좌측으로 좌익수 슬라이딩 잡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실점을 막아내는 수비로 이닝을 끝냅니다. 맞아. 바로 방금 이 수비를 보여줬던 소크라테스. 제가 시리즈 내내 이 소크라테스 수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자, 높게 벗어나면서 볼넷. 최영호 선수가 아까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죠. 2루에도 대주자가 들어가는군요. 서건창 선수가 변우혁 대신 2루에 들어갑니다. 6과 3분의 2 이닝을 던진 발라조빅 첫승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마운드 내려갑니다. 12홀드 3.52의 평균자책점. 슬라이더를 던져줘야 됩니다. 때렸습니다. 최영호의 타구 중견수. 중견수 정수빈이 잡아냅니다. 3아웃. 잘루는 2루와 1루. 이병헌 선수가 올라와서 발라조빅의 승리 요건을 지켜줬습니다. 여전히 1대0 두산이 앞서 있습니다. 2홀드 5.06의 평균자책점. 잡아당겼습니다. 빠른 타구 3루간의 안타. 오늘도 멀티히트 김기현. 오른쪽 우익수 따라붙습니다. 우익수 잡지 못했어요. 앞선 주자 김기현 3루. 3루에서 멈췄습니다. 타자 유형에 따라서 뭔가 볼 배합을 좀. 2승 2패 1세이브 11홀드입니다. 4.30의 평균자책점. 양희 선수 이번 시리즈 첫 출장. 풀카운트. 몸에 맞았습니다. 정말 전력을 다해서 던졌는데 릴리스 포인트가 좀 흔들리면서 몸에 맞는 볼이 나왔습니다. 트렌토. 자, 빠른 공 타격했습니다. 내야에 떴고 마운드 위에서 박도규가 직접 잡아내면서 포효합니다. 잘루발루. 이 선두 타자이기 때문에 볼넷이 나왔습니다. 안 좋습니다. 주자 스타트 볼넷입니다. 볼넷. 굿세이브 3홀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구에 번트를 댔는데 떴어요. 포수가 잡았습니다. 작전 실패 기아 타이거즈. 두산의 투수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에 만났습니다. 원아웃 주자 1, 2루. 빠른 공 생삼진. 이 볼이 들어갔습니다. 네. 아, 자신감이 보입니다. 게임 빼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바깥쪽 빠른 공 벗어납니다. 트렌토. 트렌토 빠른 공의 생삼진. 김태견이 위기를 정리했습니다. 8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9회 말 기아 공격은 나성범, 성원창, 박찬호 타순입니다. 초구 빠른 공 스윙.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성범 원볼 투 스트라이크. 빠른 공의 생삼진. 달려왔고 첫 타자 나성범을 투볼로 출발했습니다. 3구째도 볼입니다. 맞았군요. 몸에 맞았습니다. 이거지는 동점 주자가 1루에 출루하게 됐습니다. 예. 살짝 스쳤네요. 트렌토 타격했습니다. 박찬호의 타구 중견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수빈 잡아냅니다. 투아웃.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던 한준수 원볼 원스트라이크. 이번엔 왼쪽으로 좌중간에 안타. 한준수 주자 1루 1루. 초구 스트라이크. 자, 하나 더 한가운데 스트라이크. 트렌토. 자, 땅볼 느리게 1루 쪽으로. 오늘 경기에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0 두산 베어스의 승리. 두산 베어스의 광주 3연전 시리즈 스윕.